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내가 좀 너무 늦었어. 늦게 왔어. 맞지? 내가 늦었어. 인정.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었는데 이거 오늘도 목소리가 약간 좀 걸걸하잖아요. 그래, 아직 다 못나. 목소리가 안 돌아온다고. 여러분 뭐하고 지냈어요? 다들 잘 지냈어요? 저! 홍성... 이라고 말했네? 오마이갓!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지었거든요. 상추를 심었는데 모종을 180개, 190개 심었거든요. 근데 고라니가 다 먹었어요. 진짜 열받아. 고라니가 내 상추를 다 먹었어. 진짜 내 그 진짜 힘들게 심었거든. 내가 진짜 호기롭게 꽃바지도 입고 일바지도 입고 그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일할 때 쓰는 거 그것도 쓰고 그리고 장화도 사고 그래서 와 뿌듯하다 이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 먼저 올라갈게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상추에 물 준다고 엄마 갔는데 전화 와가지고 보영아 네 상추 고라니가 다 먹었다. 고라니가 내 상추를 고라니가 얼마나 힘들면 밭에 와서 상추를 먹었겠어. 멧돼지가 다 먹었어요 거기는. 아 고라니가 먹었어. 웬일이야 진짜. 좀 속상. 상추에 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고추 심으러나 내려가야겠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한국에 간다. 갖고 싶다. 내 딸? 우리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엄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지금 고추 심고 있는데? 우리 엄마 부에 앱도 없는데? 아유, 이 애기한 글씨체와 이 정겨운 테이프를 보내준 아이걸 한 번.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어머, 소름. 어머, 어떡해. 아, 이래서 남자분들은 가늠을 못하네. 진짜 애기 글씨체거든요? 아, 어떻게 보여줘야 돼? 진짜 아가 글씨체 아니에요? 아가 글씨체? 근데, 누님 안녕하세요. 저는 뽀르테의 닉네임 땡땡땡이에요. 내일이면 다시 재검 보러 경인지방 병문청에 가네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됐었어. 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었었어야 했어. 나도 모르게 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었는데 재검. 어머 깜짝아 나이가 많았어. 와 진짜 한치 앞도 모를 일이야. 한치 앞도 모를 일이야. 깜짝이야. 저 편지 다 있는데 제가 저렇게 해서 이름을 외우면 안 뜯을 거예요. 저는 안 볼 거니까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 안 읽을 거예요, 진짜로. 네가 쓴 편지를 안 읽는 게 내 복수야. 그건 몰랐지? 으이그. 그래서 나한테 넌 안 돼.
저 그 튤립 축제를 갔었거든요. 태안에서 하는 거. 튤립 축제에 갔는데 그 알바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보시고 이걸 줬어요. 밤에 이거 이거 다들 하고 축제에 온다고 이거 줬어. 이거 한 번 더 하면 튤립 축제 가서 그 팬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이거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VIP 사야겠다 라고 해서 잘 챙겨왔어요. 보고 있어요? 동생들? 나 이거 했어. 언니 이거 했어.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연락할게요. 다음에는 좀 목소리 빨리 나와서 귀걸이 같은 목소리로 올게요. 알았죠? 그러면 안녕. Next.